엄정화, 이효리, 제시, 화사 네 명보다 신지가 훨씬 무섭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쪽 네 명이랑 신지 씨 네 명. 와 어디가 더 셉니까? 자 신지 씨 네 명. 와 어디가 더 셉니까? 자 하나 둘 셋. 신지입니다. 아! 신지입니다. 아! 신지 네 명. 오케이.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. 어,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자주 볼 수 없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옆에 있으니까 좀 이제 본인이 뭔가 잘못하거나 그렇지. 뭔가 틀렸을 때 자꾸 혼내 주려고 하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제일 그치. 김종민 씨가 화내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본 사람도 저고 제가 화내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본 사람도 김종민 씨니까 서로 무섭죠. 네. 아니 용민이가 항상 웃고 밝고 이런데 언제 화를 내는 거 궁금해서 화를 안 내요 잘. 근데 잘 안 내는 스타일. 왜 화내지? 할 때 화를 내요. 엉뚱한테 화낸 사람 있어? 아니요, 쌓아둬요. 아.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아.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그게 이제 분노 게이지에 차버리면 거기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. 방아쇠 역할을 뭐가 딱 하면 이제 그 전에 쌓아뒀던 것까지 막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요.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연예인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김종민 씨라고 얘기해요. 근데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. 종민이가 화내면은 어? 뭐 왜 화내는지 말을 한 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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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어? 어? 맞아요. 일단 얼굴 굉장히 빨개지고요. 일단 되게 화났는데 이게 어이구살 말을 못 하는 문장으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자기가 되게 답답해하면서 더 화가 나는 그렇죠. 스타일이에요. 맞아.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나요. 그럴 것 같아. 네. 그래서 화가 많이 나요. 자기한테도 화가 나고. 말 못하는 본인이 얼마나 화날까. 네. 근데 흥분하면 사실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더듬거리지. 네. 평소에도 이제 잘 안 나오니까 흥분하면 더 이제 자기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. 근데 그 모습 보면 웃음이 안 나와요? 아니요, 진짜 화났을 때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. 얌전히 있어야 돼요. 그래서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로 큰일 나요.